안녕, 케빈이에요. 오늘은 얍! 오! 공중백화드 타이니스워 친구들을 만나볼 거예요. 그럼 지금부터 렛츠 플레이! 살려줘! 친구들, 타이니스워 친구들이 뽑기 기계 안에 갇혔나봐요. 우리 친구들을 구해볼까요? 먼저 코인을 넣고 아 맞다! 타이니스워 친구들을 구해줘야죠 친구들! 어! 친구들!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드디어 첫 번째 친구를 구했어요 친구들! 미안해! 다시 구해줄게! 미안해, 다음에 구해줄게. 너 옆에 있는 친구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. 제 문제점이 뭐예요? 케빈! 빨리 구해줘! 우리 구해주고 얘들아, 있는 거야? 아 미안해 친구들, 내가 게임을 좀 못하나 봐. 근데 빨리 구해줄게, 기다려. 이번엔 될 것 같아. 이번엔 살려줄게! 너희들이 아래 갇혀 있어서 좀 힘든 것 같아. 오! 첫 번째 친구를 구했어요! 아! 흔들면 안 되지, 미안해. 친구들! 스테고사우루스. 오, 초록색에 이 보라색 뿔 봐요. 엄청 귀엽죠? 아 근데 타이니스워 친구들은 랜덤으로 속성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우리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떤 속성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짜잔! 빨간색! 그 날카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. 오,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싸나운 친구인가 봐요. 무서운 친구 스테고사우루스! 여기 옆에다 둘게. 오, 첫 번째 친구를 드디어 구했어요. 어? 우리 빨리 두 번째 친구를 구하러 갈까요? 이제는 케빈이 조금 감을 익혔어요. 흔들려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였어요. 됐다, 걸렸다. 친구들 잘하죠. 음악이 빨라지고 있어요. 빨리. 두 번째 친구도 구해. 아, 박수! 오, 두 번째 친구도. 이 친구는 바로 브라키오사우루스네요 친구들. 오, 목이 굉장히 길죠? 기린 같아요 기린. 근데 색깔이 뭔가 하늘색 같기도 하고 색깔이 좀 독특해요. 이 친구도 속성을 볼까요? 근데 이 친구는 속성이 좀 어울려요. 짜잔, 노란색. 키도 크고 단단한 느낌이 들죠? 단단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브라키오사우루스까지 만나봤고요. 다음 세 번째 친구. 친구들 이제 케빈 잘하죠? 빨라졌어요 좀. 안돼. 오! 됐다! 세 번째 친구도 구했어요! 친구들 빨리! 안 돼! 친구들 여기서 빨리 돈을 넣으면 돼요. 뒤로. 세 번째 친구들! 아! 친구들 케빈이 너무 빨리 구해주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급했나봐요. 될 것 같아. 된다. 들어와. 됐다. 친구들 이번에 진짜로 세 번째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. 아, 세 번째 친구를 드디어 만났어요 친구들. 이제 박수도 안 나오죠. 바로 친구를 만나볼까요? 세 번째 친구. 오, 이 친구는 목이 더 길어요. 플래시오 친구는
굉장히 파란색, 이쁜 파란색인데 목이 봐봐요. 브라키오사우루스랑 비교한다기 진짜 길죠. 오, 이 친구는 왠지 케빈은 무섭게 생겼거든요. 이빨 보면 날카로우니까 왠지 빨간색 날카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. 어? 노란색이에요. 이 친구도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플래시오. 빨리 친구들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이 친구들도 기다리다 지쳤을 것 같아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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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이제 좀 케빈이 감이 생긴 것 같아요. 빨리 음악에 꽂히기 전에 뭘 꺼내자. 그래, 꺼내라고 해라. 야! 오, 네 번째 친구를 만나볼까요? 어? 오, 이 친구는 옵탈모사우루스. 이 친구는 뭔가 바다에 딱 살 것 같지 않아요? 물고기 같아요, 물고기. 눈도 진짜 크고 물고기인데 이 친구의 속성은 짜잔! 물에서 엄청 민첩하게 다니나 봐요. 민첩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까지 네 번째 친구 만나봤고. 얍! 어때 친구들, 이제 케빈 좀 잘하는 거 같죠? 아니에요? 얍! 얍! 나! 이제 박수 소리가 좀 더 빨라졌죠? 오, 짜잔! 이 친구는 이름이 오, 사이카니아. 굉장히 뿔도 굉장히 많고 이 친구는 엄청 뭔가 때려도 막 안 아플 것 같은 친구 같아요, 그쵸? 이 친구는 오, 속성 보면 민첩함. 파란색의 민첩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. 사이카니아. 사이카니아 친구도 여기 두고. 됐다. 올려. 아, 이 친구는 좀 무거운 친구 같아요. 답답해. 케빈이 답답해요. 잠깐만. 이거 진짜 안 돼.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. 이제 진짜 해볼게요. 됐다. 아, 친구들 드디어. 아, 나와라! 드디어 하나, 둘, 셋, 넷. 여섯 번째 친구를 구했어요, 친구들. 친구 열어볼까요? 야! 오! 오! 야! 이 날 수 있는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? 이 친구의 이름은? 이름 굉장히 어려운 친구예요. 미크로랍토르. 미크로랍토르라는 친구인데 오, 날개 진짜 길어요. 날개 진짜 오. 이 친구의 속성은 어딨지? 오! 이 날개 뒷면에 있네요. 민첩함. 역시 날개가 있으니까 민첩한 것 같아요. 민첩함을 가지고 있는 미크로랍토르 친구까지. 이 친구는 굉장히 커가지고 이 뒤쪽에. 이번 한 번에! 얍! 떨어지면 안 돼. 한 번에 됐어요. 얍! 다음 친구 빨리 열어볼까요? 늦게 구해줘서 미안. 이 친구는 케빈이 알죠? 파키케팔로사우루스. 여기 이게 돌이라고 해야 되나? 이 돌머리가 엄청 딱딱해가지고 다른 공룡 친구들을 괴롭히나 봐요. 이 친구는 속성이 짠! 단단함. 단단함의 속성이에요. 이 친구도 옆에 두고. 조금 파란색 색상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다른 색상도 있으면 좋겠는데. 다른 색상 한번 뽑아볼까요? 바로! 잘하는 것 같아요. 다음 친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! 이야! 과연 다음 친구는? 처음에 기린인 줄 알았어요. 진짜 기린 같다. 이 친구 이름 뭐지? 기린을 닮은 람베오사우루스. 이 친구가 람베오사우루스구나.
멋진 거 어때요? 진짜 기린 같지 않아요? 오, 암베오사우루스는 눈도 초록색인데 눈도 땡그레가지고 너무 귀여워요. 이 친구의 이 친구의 속성이 잘못된 거 같은데 뭔가 날카로움이래요. 빨간색 날카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람베오사우루스. 오, 이 친구 보기보다 조금 무서운 친구인가 봐요. 이리와라! 친구들 이제 잘하죠? 이제 케빈이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알았어요. 이제야. 얍! 오! 이제 구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. 다음 친구는 어! 이 친구는 그리케라사우루스 맞나요? 파키리노사우루스. 파키리노사우루스. 아, 트리케라톱스랑 비슷해가지고 파키리노사우루스는 오, 여기 앞에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노란색이 아까 이 친구랑 같이 뭔가 좀 비슷한 돌머리가 있어요. 머리도 있고 뿔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친구 같은데. 이 친구의 속성은 짜잔, 빨간색의 날카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. 이 친구도 보기보다 무서운 친구 같아요. 여기 옆에 둘게요. 람베오사우루스 옆에 둘게요. 다음. 이제는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얍. 오, 과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? 바로 열어볼게요. 오, 진짜 싸우나 보인다. 화난 줄 알아. 늦게 꺼내줬다고 지금 케빈한테 화내는 것 같아, 이빨을. 이 친구의 이름은 딜로포사우루스. 딜로포사우루스 친구인데 이빨도 굉장히 무섭고 이 위에 노란색으로 멋있게 그려져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의 속성은 꼬리에 달려있네요. 바로 얍! 민첩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딜로포사우루스. 이제 친구들 마지막 한 친구가 남았는데 빨리 구해주고 친구들 만나볼게요. 옆으로 얍! 과연 너의 정체는 누구냐? 친구들 이거 봐요. 이렇게 몸집이 큰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오기 싫었나 봐요. 이 친구의 이름은 제일 큰 것 같은데. 오! 푸테라노돈. 푸테라노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아까 날개에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커요. 훨씬 더 크죠? 그렇죠? 이 친구는 보라색, 분홍색 색깔이고 이 친구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? 이 친구도 역시 날개 밑에 단단함이 있네요. 단단함을 가지고 있는 푸테라노돈까지 이렇게 해서 11마리 타이니스워 친구들 구출하기 성공! 오늘은 공룡 메카드 타이니스워 친구들을 만나봤어요. 어땠나요, 친구들? 그럼 다음엔 더 재미있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. 친구들, 안녕!